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안녕, 헤이 지니, 지니야. 오늘은 에어일 모방 3-2 버전의 패 시리즈를 가지고 놀아볼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까마. 자, 오늘은 지니가 에어일 서프라이즈 패 시리즈의 3-2 버전을 한번 열어볼 건데요. 친구들 여기 보면은 지니가 열었던 거랑 앞에 있는 멍멍이가 달라요. 첫 번째는 요렇게 생겼었죠, 멍멍이가. 고양이였나? 암튼 근데 여기 보면은 에르의 서프라이즈 패 3-2 버전이라고 써있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버전과 얼마나 다른 친구들이 나오는지 한번 지금부터 지니가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자, 스티커가 나오고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지니가 뽑았던 그 첫 번째 시리즈랑 얼마나 다른 친구들이 있는지? 아! 추가가 됐구나! 어, 엄청 많이 추가됐네? 친구들! 이게 원래 처음에 나왔던 그 시리즈예요. 옆에 보면 다 이렇게 블라인드로 되어 있죠. 그런데 그 나머지 애들이 모두 다 나왔어, 이렇게. 반짝이 글리터도 두 배고. 우와! 다른 애들이 다 나왔구나. 세상에. 지니가 뽑고 싶으면은 금색 머리를 하고 있는 반짝이 이 아이를 참 갖고 싶은 지니의 개인적인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얘는 분홍색에서 나왔으니까 아니겠죠? 아이 참. 자, 그러면 하나씩 열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고양이 삽. 액세서리는 우와, 목에다 차는 거라 헤어 밴드 나왔어요. 근데 악마가 나왔네. 악마. 왜 악마가 나왔지? 자, 다음 세 번째는 젖병이 나왔는데 우와, 젖병도 투명색이네. 자, 마지막으로 아가는 짜잔. 우와, 까만색에 핑크색 머리를 가진 고양이에요. 근데 뭔가 진짜 사람이 머리를 묶은 것처럼 이렇게 포니테일을 하고 있죠. 이렇게 하면 완성! 우와, 이것 봐 친구들, 눈도 색깔이 달라요. 얘는 뭔가 민트 초록색 빛이 나는데 얘는 파란 빛이 돌죠. 자, 그러면 자, 패 시리즈만의 특징인 또 이 안에서 신발을 지니가 찾아봐야겠죠. 오, 삥꾸삥꾸. 자, 여기에서 친구들 삽으로 찾는 거였죠. 지니가 삽으로 흙을 퍼내서 러? 뭐지? 신발 안에 흙이 다 들어가 있네. 어떻게 신기지? 아하, 이렇게 해서 빨간색의 신발이 나왔습니다! 이상하다, 여기 원래 투명이 껴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두 번째를 한번 지니가 열어볼게요. 자, 첫 번째는 금색 목걸이! 그리고 두 번째는 오, 강아지! 금색 샵, 삽이 나왔고요. 샵. 자, 세 번째는 하얀색과 까만색으로 된 젖병. 마지막으로 강아지가 나오겠죠, 그럼? 뭔가 엄청 특이하게 생겼다. 이 강아지 뭐 있었던 것 같은데, 종중에? 우와, 귀가 엄청 특이하죠, 친구들? 귀가 이렇게 밑으로 접혀있는데 머리가 무슨 생크림처럼 분홍색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얘는 목걸이만 하면 되겠죠. 자, 다음 신발. 신발을 찾으라. 오, 금색 신발. 이 친구의 이름은 DJK9이라는 친구인데 뭔가 강아지 비글이랑 비슷하게 생겼죠? 금색 신발을 신고 목에다가 금색 목걸이를 하니까 훨씬 더 반짝반짝 금색금색하죠?
자, 다음 세 번째. 아니라서 아닌가 보다. 자, 액세서리는 야, 반짝이 헤드폰 나왔어요. 반짝이 헤드폰. 와, 예뻐. 반짝반짝. 안 되겠다. 이거부터 해야지. 역시 친구들 예뻐요. 레오는 모래도 이렇게 반짝반짝 거려요. 그죠? 펄이 다 들어가 있죠. 신발은 오, 은색 반짝이, 은색 반짝이. 자, 마지막으로 오오 친구들 진짜 특이한 거 있어. 뭔가 이거 뭐라 표현해야지? 이 살이 뭔가 벨벳? 뭐라 해야 되지? 엄청 그 부드러운 느낌인데? 그냥 이런 맨질맨질한 느낌이 아니라 엄청 따뜻한 그런 벨벳 만지는 느낌인데? 우와! 신기하다. 소재가 아예 다르구나. 우! 얘는 뭔가 얘랑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다, 친구들. 머리에 이렇게 귀가 있고 포니테일로 이렇게 묶은 거랑 앞머리. 아예 똑같네? 그냥 소재가 다른 거구나. 소재가 다르네. 우와, 근데 소재가 다른 게 너무 신기하다. 반짝반짝 예쁘다, 친구들. 자, 그러면 신발을 신고, 자, 머리에 헤드셋을 끼면은 이 친구의 이름은 키티키티예요. 뭔가 엄청난 반짝이지만 지니는 금색이 더 좋아요. 자, 그럼 넌 여기에 있으렴. 자, 다음 네 번째. 자, 네 번째 중에 첫 번째는 고양이 파랑색깔 삽이 나왔고요. 두 번째는 우유! 우유팩으로 되어 있죠? 다음 액세서리는 우와! 귀엽다! 화가 모자 같아요. 그림 그리는 사람 모자, 그죠? 뭔가? 자, 이 아이는 야옹이겠죠, 친구들? 으흠! 우와, 얘는 또 다르네? 신기하다. 자, 우선 지니가 신발까지 꺼낸 다음에 신발이 안 들었고 목에 들어오는 게 들어있네? 신발은? 응? 신발이 없네. 이 친구는 신발이 없나 봐요, 친구들. 신기하다. 자, 그러면 목에다가 한번 리본을 끼워줄게요. 라? 이 친구의 이름은 퍼즈팬이란 친구예요. 그런데 특이한 게 뭐냐면은 오른쪽이랑 왼쪽이랑 몸 색깔이 아예 달라요. 그죠? 여기는 까만색이고 여기는 뭔가 노란색 계열이고 꼬리에 보면은 까만색으로 포인트가 들어갔죠. 그리고 몸에 보면은 하트가 이렇게 양쪽으로 색깔이 다르게 들어가 있어요. 뭔가 그림 그리는 듯한 뭔가 그런 옷과 모자를 쓰고 있는 느낌이죠. 자, 다음 다섯 번째. 자, 첫 번째는 우와! 토끼다! 친구들, 토끼 진이 처음 나왔어요, 세상에! 귀 봐봐요! 손잡이가 토끼 귀예요. 그죠? 손잡이가 이렇게 토끼 귀로 돼
진짜 토끼다! 세상에, 지니가 여태까지 펫 시리즈를 뽑으면서 원래는 햄스터랑 인어공주랑 토끼가 있었는데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거든요. 오! 예뻐 예뻐! 뽀삐! 엄청 예쁘죠? 금색이랑 분홍색이랑 이렇게 됐는데 캔 모양에 빨대가 꽂아져 있죠? 신난다! 액세서리는 모자예요, 모자. 뭔가 이렇게 찐분홍이랑 연핑크랑 섞인 예쁜 캡이 있는 모자죠. 신발부터 꺼내야지. 신발아 나와라. 자 이제 토끼 토끼. 응? 귀가 어디 갔지 토끼 귀가? 토끼야? 토끼야? 이게 토끼야? 뭐야? 귀를 왜 접고 있어 토끼가? 귀에다가 그치 귀니까 귀걸이를 했겠지. 신발을 신겨줄게요. 이 친구의 이름은 허니허니란 친구예요, 친구들. 세상에. 아니, 이 아이들은 모두 다 핑크인데 왜 이 아이 핑크가 아닌가? 왜 하필 회색일까? 그리고 왜 하필 머리를 여기다 묶어서 뒤에 머리가 이렇게 다 내려왔을까? 지니는 알 수가 없네. 오히려 이 빤딱이랑 얘네가 더 잘 어울리긴 하죠. 와우! I'm Bunnyhood! Nice to meet you! I'm Rabbit! 토끼였습니다!